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오늘 저 경사진 곳으로 올라왔다가 이거 오늘 혼나고 있습니다. 역시 운전은 개끼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경을 보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완전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개고생. 여러분, 도깨비처럼 개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이고, 잘못 올라와가지고. 이야, 죽을 고생. 비가 잡아주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네. 에이, 오늘 아주. 자, 체인이 없었으면 오늘 아주 폐차할 뻔했습니다. 폐차. 아이고, 여기 도깨비가 가끔 이렇게 개끼를 부려가지고 여기를 어디라고 올라오냐 말이지. 그래도 여러분, 여기만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진짜 시급하네, 오늘. 자, 사륜 구동차라고 하더라도, 장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 데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 도깨비도 사륜 구동이라고 믿고 왔다가 오늘, 오메, 개고생. 경사진 길을 올라갔다가 오늘 말 그대로 강원도 말로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아이고, 시급. 자, 적어도 이런 데는 올라오면 안 된다. 오늘 교훈을 아주 크게 얻었습니다. 아주. 대단하지, 대단해. 차도 안 댕긴 곳에 어떻게 올라오겠다고 여기는 치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오늘 아주 강원도 말로 시급을 했습니다. 시급. 자, 이 사람이 개끼를 부릴 때는 운전 경력이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 처박을 저도 모르고 말이지. 응? 이럴 때 올라와가지고. 오늘 저 제목을 도깨비 폐차할 뻔함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폐차할 뻔함. 여러분, 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눈 밑에 저 지금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여기에 그 다니는 사람들이 겨울 동안에는 없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약 2주일쯤 전에 도깨비가 그 체인을 준비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체인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눈 다 녹은 내년 봄에는 끌고 와야지. 가끔씩 올라와서 시동이나 걸었다가 내년 봄에 끌고 내려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자, 도깨비 개고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끼부리 올라갔다가 오늘 C급을 했어요, 여러분. 어미야. 자, 연어길하고 달리 여기는 경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체인 없으면은 그냥 달려 내려갑니다, 이게. 아이고, 세상에. 이런 데를 올라오다니.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밑에 저 경사진 도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사륜구동 할아버지라도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체인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배움이 컸습니다, 오늘. 아, 정말 농담이 아니고, 잘못하면 폐차할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눈 내리는 산골짜기에 설경을 보겠다고 어떻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다행히 이 체인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체인 없으면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이게. 살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차가 탄력을 받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려 달려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 지금은 다행히 뒤에서 체인이 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자, 사륜구동차도 그 성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사가 약한 도로에서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경사진 도로에서는 미끄럼 타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방법이 없다. 아이고, 오늘의 이 큰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객기 운전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도깨비 그 어려운 형편에 사륜구동 트럭을 겨우겨우 장만했는데, 오늘 저 낯선 산골에 와가지고 쳐봐가지고 오늘 폐차를 했어요, 폐차. 어쨌거나 사람은 또 그 실수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경험, 좋은 오늘 배움을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는 그야말로 체인이 없으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올라갈 때는 탄력으로서 어떻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그야말로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몸이. 올라가죠. 도깨비 개고생. 자, 조금 전에 저 위에서 차가 내리타기 시작하는데, 앞뒤 할 거 없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폐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으면서, 또한, 이 사람이 급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인다고, 장비가, 한두 가지가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도 오늘 찾아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은 큰 교훈을 받은과 동시에 배운 점도 많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나마 도깨비가 이 체인을 준비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뭐 절단 났네, 절단 났어. 정말로 한쪽으로 처방을 놓고 그 눈 녹을 때 그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뭐 제설 작업도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큰 아주 경험을 배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사진 산길에 한백산 도깨비가 객기를 부리다가 보면 오늘 1톤 트럭 그냥 처방을 했어요, 처방을. 아이고 참, 어째 이런 일이. 여기쯤에서 체인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었어.
이제 체인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개고생.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또 도깨비도 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경사진 도로에 아주 설경이 멋지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개 박살 날 뻔했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히 도깨비가 꼼꼼하게 그래도 준비를 좀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에서 아이고 끝난 거지. 안 그랬으면 오늘 폐차 아이고 폐차. 오메, 눈도 많이 오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서학골로 해가지고 올라갈까? 만원째로 갈까? 자, 순식간에 눈밭으로 변해버린 태백. 아이고, 큰 돌이 나왔다 이제. 오늘 그 태백의 설경이 좋기 때문에 도깨비가 그 설경을 다니던 중에 사륜구동차를 너무 과신을 한 나머지 올라가서는 안 될 곳을 솔직히 올라갔어요. 자, 오늘의 교훈을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는 안전운전에 더욱 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사히 내려오게 된 것도 우리 여러분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아주 아주 저 낭패를 당할 뻔. 자, 오늘의 교훈, 사륜구동 믿지 말자. 가서는 안 될 길은 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태백의 설경이 휘황찬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시간이 다소 늦었는데 이왕 집을 나온 거니까 또 도깨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산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